있잖아요. 비싸니까 명품이다. 비싸야 많이들 찾아요. 그만하지. 그래도 학생들이 드는 가방인데 명품 마케팅까지 해야 되나요? 그만하라니까! 대체 듣고 싶은 얘기가 뭐야? 우리 어머니가 학부모 등골 빼먹는 등골 브레이커라는 거냐? 돈에 환장해서 명품 마케팅까지 버리는 장사꾼이라는 거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까지 취재한 대로면 네가 말한 대로야. 뭐? 우리 어머니를 함부로 얘기하지 마. 아, 니들 왜 이래? 지금 취재 중인 거 몰라? 야, 니들 뭐해?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쟤네 왜 저래? 그만해, 어? 야, 니들 왜 그러냐? 이러다 니네가 뉴스에 나오겠다. 나한테 감정 있으면 나한테 풀어. 괜히 내 어머니 속물로 만들지 말고. 너야말로 감정 지우고 기자 눈으로 봐. 지금 니네 어머니 상술이 안 보여? 그만해. 너 지금 말이 너무 심하잖아. 뭐? 범죄 어머니 얘기 듣지도 않고 상술이니 속물이니 단정하는 거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 너 회장님, 매장에 아드님이 오셨는데요. 우리 아들? 고맙다. 내 편 들어줘서. 네 편 든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아들? 아들이 여기 웬일이야? 이분들은 다 뭐고? 어머니. 어머니,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아들, 지금 이 시간에 웬일이야? 잠깐 자리 비켜줄래? 무슨 일이야? 저 지금 가방 매장에서 오는 길입니다. 나도 아까 보고 깜짝 놀랐어. 난 뉴스 나와서 매장을 빼달라 걱정했는데 세상에, 고객들이 아침부터 때로 몰려들더라고.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놀라셨어요? 놀라지 그럼. 그럼 이건 뭐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뉴스가 나오기도 전에 추가 주문서를 보내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 뉴스를 마케팅에 이용하신 거예요? 진짜 당황스럽네. 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근데 막말로 아들 말처럼 내가 뉴스를 이용했다고 쳐.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회장님, 그냥 조용히 봐주는 게 어떨까요? 가방도 찾았고 아들도 보고 있는데. 크리스마스잖아요. 봐주면 안 되지. 경찰에 넘기세요. 그래야 사건이 되고 기자들이 올 거 아니야. 아들은 뉴스 냈고 난 물건 팔았고 사고 싶은 사람들이 원 없이 샀어. 나쁜 게 없잖아. 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럼 진짜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걸? 기자들 오면 문제죠. 가방이 비싸다 뭐다 말만 많고 구설수에 오를지도 모르는데 신고는 좀. 그 구설수에 오르라고 신고하라는 거야. 그래야 다들 얼마나 비싸길래 저러나 궁금해서라도 찾아들어올 거 아니야? 그 좋은 캐를 왜 묵혀? 살려야지. 추가 주문 바로 넣어. 기자 들어올 텐데. 메이크업 예약도? 물건 사는 사람들 마음이 그래요. 싸고 좋은 거보다 비싸서 관심 받는 걸 사고 싶어 해. 그런 사람들 마음을 미리 알고 그걸 좀 이용하는 게 잘못한 거야?
아들은 그렇게 생각해?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저녁 안 먹고? 아, 기자 괜히 시켰네. 왜 안 짜수 책임입니까? 안순경이 네 동창이지? 넌 친구 일이라 이성을 잃었고 난 논리 없이 따지는 거에 일일이 응대할 생각 없어. 전 안순경과 동창도 아니고 이성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응대하시겠습니까? 안순경이 받은 신고는 가정용 부탄가스 단순 폭발이었습니다. 이번 사건과는 전혀 무관해요. 당연히 안순경은 무관하다고 하겠지. 자기 책임이라고 하겠나? 신고한 공장 관계자는 만나보셨습니까? 만나보려고 했는데 의식 불명이더라고. 어찌나 안타깝든지.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네요. 그럼 무슨 근거로 안순경이 이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나야말로 묻고 싶네. 무슨 근거로 안순경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지? 난 최소한 CCTV라는 증거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니들 증거는 뭐야? 그리고 난 의혹을 제기한 거지 단정하지 않았어. 그게 문제가 되나? 문제가 되죠. 사람들은 그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이거든요. 13년 전처럼. 13년 전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나? 그때도 이런 얄팍한 증거를 무기로 의혹 은은하면서 한 가족을 박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얄팍한 증거라도 가지고 와서 따지라고! 친구라고 일방적으로 두둔하지 말고 기자로서! 제대로 된 증거로 의혹을 제기해봐! 증거 갖고 따지러 오겠습니다. 안찬수한테 책임이 없다는 증거를 찾아오겠습니다. 13년 전처럼 무력하게 사람을 잃는 일 절대 없을 겁니다. 당신이 바꾸려는 이 흐름을 반드시 제자리로 돌리겠습니다.